캐시. 아, 이게 사실 그 밑에 그 저기 익숙한 인형이 있는데. 캐시. 맞습니다. 이번 사연은요. 서울 성동구에 살고 계신 이정우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심규의 찐 애청자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일본 괴담. 나올 때 됐어. 일본 괴담 나올 때 됐어. 예. 자, 인형. 이건 바로 코케시라고 하는 일본 전통 목각 장식품인데요. 아하. 일본 여행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기념품. 또 이쑤시개 들어있고. 요만하게 조그만 거. 그런데 정우 씨에게는 더 이상 평범한 기념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래? 이 코케시에 얽힌 아주 섬뜩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제가 정우 씨의 시점에서 들려드릴게요. 2017년 제가 무려 삼수를 마치고 원하던 대학에 합격 통보를 받은 날. 정우야,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우리 아들 합격 기념으로 우리 가족 모두 일본 여행이라도 갈까? 좋지? 언제 준비했어, 여보? 몇 박 며칠이야? 5박. 제 합격 기념이라고는 하셨지만 사실 아버지는 엄마랑 같이 여행 갈 명분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엄마밖에 모르는 완전 아내 바보 그 자체였거든요. 보금이 좋군요. 좀 다정하시다. 이번 여행도 일본 여행을 가고 싶어 했던 엄마를 위해 가자고 하신 거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네 가족은 일본 오사카로 떠나게 됐습니다. 오사카에 도착해서 도톤보리에서 사진도 찍고 철판 요리며 라멘의 스시까지 본토 음식도 배부르게 먹었어요. 아쉽지만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호텔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였어요. 너무 축하한다. 아, 진짜. 엄마, 아빠. 나 사진 찍어줄게. 그렇지. 좋지. 남는 건 사진뿐이야. 하나, 둘, 셋. 잘 나온다. 예쁜 김치. 한참 부모님 사진을 찍어드리고 있는데 웬 아주머니 한 분이 저희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아주머니 머리는 며칠을 안 감은 것처럼 떡이 져 있었고 입술엔 피딱지가 앉아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눈은 무표정인데 입만 크게 벌려서 웃는 얼굴이 왠지 기이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시도대 타마라나이 시도대 타마라나이 시도대 타마라나이 시도대 타마라나이 일본어로 뭐라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무언가 꺼내더니 엄마에게 내밀었습니다. 어이요. 바로 코케시였죠.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많아. 뭐 처음 들어. 어리둥절해한 우리 가족에게 프레젠터 어, 하우이리 프레젠터? 아, 선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이 선물이라고 하니까 아리가또, 아리가또 하면서 받으셨죠. 좋아하는 엄마와 달리 저는 기분이 찝찝했어요. 엄마, 그거 그냥 버리면 안 돼. 얘는 왜? 예쁘기만 한데. 이거 보면서 일본 여행 추억하면 되겠다. 거실에 두면 딱이겠네. 그래, 예쁘다. 인형이 모양도 예쁘다. 결국 엄마는 집에 돌아와서 코케시를 거실 TV장 위에 올려두셨죠. 그 선물이 어떤 비극을 가져올지 까맣게 모른 채로요.
여기까지는 코케시를 선물 받아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날 이후로 겪은 정말 끔찍한 한 여자의 세 번의 방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뭐지? 물 떨어지는 소린가? 손톱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눈동자를 굴려 방 안을 살폈는데 침대 끄트머리에 어떤 여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여자는 백지장처럼 하얀 손을 입으로 가져가 손톱을 떡떡 물어 뜯고 있었습니다. 아, 손톱 물어 뜯는 소리구나. 저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거 왜 쳐발라? 어떤 새끼한테 잘 보이려고? 어? 이 양반이 왜 이래 진짜? 맨날 바랬던 거잖아. 화장대 앞에 앉아 계신 엄마한테 아버지가 화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크게 싸우는 걸 처음 봤거든요. 두 분 사이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두 번째 방문. 또다시 온몸이 무거워지며 가위에 눌렸는데요. 제발. 제발 이번에는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이번에도 침대 끝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카락 사이로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이 보였어요. 새빨간 기모노였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난 듯 눈이 확 떠졌는데 아직 밤이더라고요. 그런데 문 밖 거실에서 누군가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히 문을 빼꼼 열어봤더니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손에 뭔가를 움켜주시고 냄새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건 엄마의 옷이었습니다. 난 새끼 냄새가 나. 바람났어. 어려운 일, 잊어준 일은 차마 듣기도 힘든 욕설을 내뱉으며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아빠,
아빠 왜 그러세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저를 돌아보셨는데 아빠 아버지의 눈에 안광이 어두운 거실인데도 아버지 눈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꼼짝없이 굳어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분명 아버지인데 아버지 같지 않았거든요. 아, 뭐가 쉬었나 봐. 그리고 며칠 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엄마 회사에 찾아가서 한바탕 난리를 치신 거죠. 너는 왜 그 새끼 앞에서 그렇게 웃음을 질질 흘리고 지랄이야?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왜 남의 직장에 와서 그 난리를 쳐? 미쳐? 누가 미쳐? 아, 그래 잘 됐어. 오늘 한번 너 짓고 나 짓고 결판을 내 오늘 그냥. 봐봐. 와! 그러지 좀 마세요, 제발 아버지! 진짜! 뭐라고, 임마! 제발, 아빠! 진짜. 와. 제발 정신 좀 차려! 이미 지지고서 지겨워, 진짜! 이 싸가지 없는 년이! 이 지지고서 지겨워, 진짜! 누나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제 가족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일주일 뒤, 절대 잊을 수 없는 마지막. 세 번째 방문. 그 여자는 그날도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 환희에 찬 것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웃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스터디 다마라나이 스터디 다마라나이 이분데 다마라나이 이분데 저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떠올랐거든요. 시토데 타마라나이. 시토데 타마라나이. 시토데 타마라나이. 이 말, 일본 오사카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저희에게 다가오며 중얼거렸던 그래. 그 말이었어요. 그때! 비명소리에 놀라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빠! 아빠 좀 제발 알려줘. 그 순간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는 엄마의 머리채를 잘라버리셨어요. 그 순간 북기치대하루 대마레나이오니 가미노기나가 전북기대하루 한 달 안 되는 기간 안에 다 일어났던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얼마 안 매일매일 심하게 싸우셨어요. 엄청 아버지가 한 번도 살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으셔서 늘 비속어를 정말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사용하신 적 없었고요. 한 번도 매일을 드신 적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중얼거리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속어를 반복하신다던가 이거는 전혀 뭐가 쉬인 거야. 내가 확인해 봐야 된다. 내가 끝을 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으셨고 너희를 낳은 게 내 인생의 최대 실수다. 너희는 태어나면 안 됐다. 약간 그런 어투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처음 보는 모습을 저희한테 이제 보여주시니까 저희도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러다 더 큰 일이 날 것 같아 저는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서에 갔다가 저는 먼저 집에 돌아왔습니다. 누나 왜 연락 안 받았어? 지금 엄마 아빠 난리 났어. 나중에 경찰서에서 내가 이거 내 친구 줄까? 이번에 결혼하는 내 친구 결혼 선물로. 뭐? 누나가 갑자기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누나의 시선 끝을 따라가 보니 코켓이가 있었어요. 그래! 다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었어!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코켓이가 이 모든 일의 원흉이었다는 걸요. 순간 번뜩 정신을 차린 저는 집 근처 하천으로 나갔어요. 그리곤 그대로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코켓이가 점점 멀어지자 정신이 좀 맑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코켓이를 버린 이후 부모님은 사이 좋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왜? 쟤 때문이야?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요. 엄마, 그 우리 일본에서 받은 장식품 기억나? 응? 장식품? 어. 우리 집에 그런 게 있었어? 뭐라고요? 부모님 두 분 다 싸운 건 기억하지만 오사카에서 가져온 코키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우와. 그리고 잊고 계셨죠? 새빨간 기모노를 입은 귀신이 중얼거리던 말. 시토데 타마라나이. 오사카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시토데 타마라나이. 우리 가족을 보며 했던 그 말. 시토데 타마라나이. 의 뜻은 질투가 나서 견딜 수 없다. 아. 오사카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우리 가족에게 건넨 코켓이. 어쩌면 선물이 아닌 질투에서 비롯된 끔찍한 저주가 아니었을까요?